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점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? 아, 효성 상담 소재예요. 매스카 비중은요? 네, 45만 원이고 10%요. 아, 최근에 사셨어요? 예, 예, 예. 아,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이거 좀, 빠진 것 같아서. 아, 그래요? 더 빠질라는지 올라가는지 그걸 궁금해가지고. 이거 좀 더 끌고 갈 수 있으세요? 예, 예, 예.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밀리더라도 끌고 가는 게 좋아요. 이게 뭐냐면 사이클이라 그래요. 이게 뭐 효성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서 그동안. 근데 최근에 이제 화학주 쪽 뭐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 그다음 코오롱 관련주 그다음에 효성 관련주 효성 화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고생을 줬던 거거든요. 근데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.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 사이클이 네. 지금 들어온 자리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중봉 어느 정도까지 최근에 반등이 들어왔어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 머리라고 하잖아요. 여기 봐요. 여기가 어디예요? 이게 주봉이라고 하거든요. 대형주는 네. 주봉하고 월봉을 좀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. 근데 주봉 같은 네. 거 보면 요 안에서 봐요. 여기 안에서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. 이렇게 한번 보면 네. 여기 최근에 50만 원 딱 맞고 떨어졌죠. 예. 네. 왜 떨어졌을까요? 매물 여기 보면 네. 이렇게 뭐 요 매물대가 있죠. 그러니까 예. 몇 년 동안 우리가 1년 전에 산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매수가 오면 야, 나 팔 거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있죠. 그게 매물이라 그래요. 근데 이 매물은 네. 좀 두껍기 때문에 이 매물을 네. 눌렀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N자 파동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정도 네. 종목들은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올라칠 확률이 많아요.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홀딩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? 올해는 네.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예.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좀 기간을 두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이 끝자리고 월요일날 다음 주에 좀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비중 좀 늘려서 예. 올해 좀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